가수 임재범 씨가 폭행 사건에 휘말려 피소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임재범 씨와 같은 기획사의 계열사 직원인 김모 씨가 지난 20일 임재범 씨와 경호원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한 달쯤 전인 지난달 29일 임재범 씨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자신의 기획사 건물 연습실에서 콘서트 연습을 하던 중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가 연습실 옆에 위치한 편집실에서 일하던 중 연습실 소리가 커지자 임재범 씨에게 볼륨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이 벌어졌던 임재범 씨의 소속사를 찾았는데요. 굳게 닫힌 소속사 건물 앞에서 관계자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지금 맞아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해프닝이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냥 훈계 받은 거예요. 때리거나 뭐나 이런 거 전혀 안 돼요. 그런 뭐 폭행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들뻘이거든요. 아들뻘인데. 이렇게 와서 음악 줄이든가 문을 닫든가 생방인데 안 들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자기 신분도 밝히고 직원인데 여기 소속사 그것도 같은 계열 직원인데 이렇게 해서 훈계하고 잘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된 건데 맞아 됐다 좀 많이 됐어요. 혹시 이 공식 입장 언제쯤 밝히실래요?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요. 소속사 측은 양측이 시비가 붙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했으며 다음날 테니스까지 함께 쳤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임재범 씨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며 애써 화를 참았으며 폭행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활발한 활동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중 벌어진 사건이라 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비록 현재 임재범 씨 측이 폭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모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일단 기초수사를 탄탄한 이후에 피소를 당한 임재범 씨를 불러서 어떤 정말로 김 씨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재범 씨의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